김치찌개 먹어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해. 콩나물 무채 반숙 후라이 함께 비비면 내 입은 대홍수.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밥장인 돼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밥장인 돼지찌개 진짜 유명한데 저는 리얼사운드 먹방으로 찍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실 어제 생방송 때 저녁을 안 먹어서 1차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리얼사운드 먹방 찍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빨리 먹어보죠. 일단 시작은 스팸 먼저. 아, 스팸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빨리 비벼먹죠 그냥. 저는 이거 신라면 맵기로 시켰거든요, 1단계. 근데 이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매우면 조금 부담될 것 같고 덜 매우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 정도라서 좀 요 정도 저는 딱 좋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저 사실 김치찌개를 사실 돈 주고 안 시켜 먹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고기 사다가 김치 넣고 끓이면 끝이니까. 근데 맛있네. 혹시 이렇게 오래오래 하는 집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죠? 이거 그냥 채소랑 팍팍해서 비비자 이제. 아, 계란도? 가지고 끝내준다. 이렇게 스팸까지 그냥.
스팸을 너무 크게 먹으면 약간 이 김치찌개 맛이 많이 가려져서 딱 적당히 길을 좀 잘라서 이렇게 맛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이런 밥류는 먹고 나면은 만족감이 폭발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